과수원하는 전문 농가만큼은 아니지만 예쁜 과일을 잘 길러서 먹을 수 있습니다. 요번에 상품은 딱복입니다. 딱복. 자, 토마토 지금 한참 수확하고 있는데 텃밭 과일 릴레이 복숭아로 넘어갑니다. 딱복, 딱복, 딱복. 맛있는 딱복입니다. 딱복. 자, 한달 전에 물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딱복을 보여드립니다. 딱복.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텃밭 과일 릴레이. 지금까지 토마토가 한참 열리고 있는데요. 복숭아도 이제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텃밭에서 복숭아 수확을 해서 먹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복숭아는 텃밭에서 많이 기르지 않죠. 근데 이렇게 맛있게 예쁘게 너무나도 잘 익었습니다. 텃밭 복숭아 기르기 꿀팁을 오늘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햇볕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되겠죠. 많은 잎들이 영양분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둘째로는 복숭아 나무는 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병충해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품종 관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숭아는 이렇게 무성한 잎으로 맛을 더하는데요. 보통 식물은 잎에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죠. 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복숭아의 당도를 올려주죠. 그리고 복숭아는 또 무엇보다도 잘해야 되는 것이 물관리입니다. 특히 장마철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물관리가 아주 잘 돼야 되죠. 그래서 두둑을 만들고 고랑으로 이렇게 물이 잘 배수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숭아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특히 뿌리가 3일 이상 물에 잠기면 복숭아 나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수가 잘 되게끔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복숭아는 병충해 관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저는 텃밭에서 전문농가처럼 계속 농약을 쳐서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잎이 나기 전에 한겨울에 기계유제를 쳐서 복숭아 줄기에 있는 유충들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돼서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교미교란제, 이 복숭아 심식나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낄때 제가 이제 나무에 보통 하나에서 두개 정도를 걸어 놓거든요. 교미교란제입니다. 자, 나방들이 들어와서 서로 짝짓기를 못하게 해서 알을 못 낳게 하는 거죠. 자, 이 교미교란제를 나무에 한두 개를 걸어 놓으면은 해충들이 와서 짝짓기를 못 합니다. 그럼 또 애벌레를 못 낳게 되죠. 그래서 해충들이 피해를 줄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오갈병이라 해서 잎이 오글오글해지는 병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좀 방제를 합니다. 약을 사서 농약방에 가서 친환경 약제가 있거든요. 그럼 친환경 약제도 사서 그때 한번 정도 뿌려줍니다. 한번 갖고는 쳐보니까 한번 갖고는 안 되고 한두번 정도 꽃이 지고 나서 잎이 새로 나올 때 그때쯤 생기는데요. 그때쯤 약을 쳐주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이제 봉지 씌우는 작업을 해주고요.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텃밭 농가에서 이렇게 예쁜 복숭아를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의 기후에 따라서 병충해가 심할 때는 먹기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복숭아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도 보면 지금 이렇게 해충들의 피해가 있는데요. 유리나방이 있습니다. 이 유리나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냐 하면 토양살충제를 뿌려서 잡는데요. 이른 봄에 복숭아에 새 잎이 나올 때쯤, 그때쯤 토양살충제를 한번 뿌려주는데 그거 갖고 완전히 100% 잡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피해를 보긴 하는데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근데 더 완벽하게 하려면 또 약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전문농가처럼 그때그때 약을 사서 칠 수는 없죠. 약을 안 치는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농약값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나무 하나 길러서 여기서 복숭아 먹자고 이 약, 저약다 사서 뿌리면 사실 가성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약을 안 사서 뿌리는 거고요. 또한 가지, 친환경으로 기르고 싶잖아요. 시중에서 나와 있는 농약을 많이 친 그런 농산물 사 먹지 않고 집에서 직접 길러서 먹으려고 하는 것은 친환경으로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요. 친환경으로 기르면서 길러서 먹으려고 하는데 농약을 많이 친다는 건좀 맞지 않죠. 그래서 적은 농약을 쳐서 기르는 방법입니다.
예쁘게 복숭아를 지금 이한 줄이 지금 제가 다섯 그루의 복숭아를 가지고 있는데요. 복숭아 열리는 시기를 달리해서 심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꿀팁인데요. 아, 첫 번째 지금부터 한달 전에 백도 조생 복숭아를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복숭아를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달 지나서 지금 예, 이 딱복입니다. 딱복. 이 딱딱한 복숭아를 예, 완전 딱복은 아니고요. 예, 이 복숭아를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숭아 이제 지금부터 수확하기 시작하면 아, 열흘이면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복숭아를 먹게 되냐면 예, 요 밑에 있는 복숭아. 예, 이 복숭아를 먹게 됩니다. 이것도 거의 수확할 때쯤 거의 다 다가옵니다. 자, 아주 잘 크고 있는데요. 자, 예쁘게 이런 복숭아를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숭아가 거의 끝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숭아를 먹게 됩니다. 자, 이 복숭아는 아직 예, 팔았습니다.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자, 이 복숭아를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복숭아를 열리는 시기를 각각 달리해서 예, 심으면 텃밭에서 복숭아 나무 한 3그루에서 5그루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서너 가구는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복숭아로 치자면 한 10상자 이상은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텃밭 릴레이, 과일 릴레이, 봄에 보리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산딸기, 복분자, 그 다음에 블루베리, 자두, 살구, 그 다음에 백도복숭아. 자, 지금 토마토에서 이 복숭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과일 걱정 없이 텃밭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자, 이제 복숭아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복숭아 한번 따볼까요? 네. 잘생겼죠? 무게도 시중에서 판매하는 상품 정도 예, 사이즈가 나옵니다. 뭐 많이 달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딱 좋네요. 참 예쁘죠? 맛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땁니다. 완전히 딱복이에요, 이 복숭아 지금. 아, 색이 정말 예쁘게 들었네요. 예, 복숭아를 땄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질 과일은 예, 복숭아만큼 컸어요, 그죠? 예, 사과입니다. 근데 예, 사과보다도 먼저 익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바로 참외입니다. 참외는 뭐 불과 한 2, 3일만 있으면 완전히 익을 것 같아요. 또 참외를 또 넘어서면 바로 수박이 있죠. 예. 수박이 예쁘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수박이 이렇게 예쁘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햇볕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예, 농쿨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릴레이, 텃밭에 여러 가지 과일을 심어서 풍성하게 먹는 거. 예, 그 텃밭의 즐거움이죠. 굉장한 즐거움입니다. 아주 예쁘게 너무 잘 익었습니다. 복숭아목이 하나가. 그러면 10개면 3kg가 넘는다는 뜻이죠. 9개, 10개 들어가는 최상품이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은 최상품입니다, 지금. 예, 텃밭에서 농사져도 이렇게 최상품의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놀아달라고, 잠깐만, 요거 좀 영상 좀 찍고, 알았지? 좀 이따 놀자. 303g, 323g. 텃밭에서 일반인도 과수원하는 전문 농가만큼은 아니지만, 예쁜 과일을 잘 길러서 먹을 수 있습니다.